안녕하세요. 2024년 9월 5일 목요일 아침 7시 31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볼것 중에 하나가 양자 암호 관련 또 딥페이크 관련 2차 전지 관련 그리고 중동 전쟁 관련주 이렇게 네 가지 보시고요. 또 대왕고래 관련주까지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별다른 악재도 없는데 뉴욕 증시가 이와 같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완전히 보합권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저께 큰 폭으로 떨어지고요. 어제 또 하락을 하면서 이와 같이 호재가 없는 완전히 망가진 시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조심조심히 이렇게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이렇게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당분간 우리가 거래를 하지 않는 게또 매매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딥페이크 관련해 가지고 국회 가방위에서 여야가 한뜻으로 딥페이크 긴급 토론회를 연다는 이런 소식이 어제 오후에 나왔습니다. 센지랩, 모니터랩, 프렌티넷 이와 같이 이 딥페이크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이 오늘도 또 계속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와 같이 장이 안 좋을 때 헷지주라고도 하고 품절주라고 하는 이런 신라섬유 같은 종목이 어제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고요. 또 양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코데즈 컴바인도 품절주,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헷지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센지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또 우리가 조정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고 있지만은 국회 과방위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어떻게 근절할까와 관련된 이런 정책 토론회를 오늘 오후 3시에 이 국회에서 또 연다 이렇게 발표가 나면서 딥페이크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선즈랩이 이 센즈랩이 가장 또 대장주로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그 움직임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도요.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라든가 또 포스코 엠텍, LNF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예상이 되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로켓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전쟁 관련주들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움직임들 관심 있게 좀 보면서 또 오늘 하루 대응해 나가도록 하는데요. 될수 있으면 이런 그 하락기에는 조금 대응하는 것을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연기했는데도요.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바로 이 석유가 70달러가 붕괴되면서 69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뉴욕 유가가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공급 측면에서는 호재가 나왔는데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유가를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유가가 오르지 않는 한이 경기 침체의 신호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 응급실을 방문하면서 필수 의료와 관련된 이런 보상 체계 마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서 좀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어젯밤에 심야 응급실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다음 주 추석 이제 다음 주 끝나면 추석 연휴가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수산물 값도 좀 꿈틀꿈틀거리면서
이런 그 추석 연휴가 지금 한 열흘 정도 앞두고 있는데 수산물 가격이 오름세 있다. 뭐 이런 뉴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두는 종목 두 종목이 일단은 이 샤페론 어제도 관심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토피 치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FDA 이상 안정성과 관련된 검증이 일어난 샤페론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지만은 아무튼 샤페론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이 한농화선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배터리 화재 이슈로 차세대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런 관심, 한농화성 또 이수 스페셜 이런 그 관련주들 같이 움직임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레몬이라든가 레이크 머티리얼 같은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이 STO 관련주들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이런 그 STO 관련 K옵션 같은 게 어제 크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다음 주에 토큰 증권과 관련된 법제화를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런 STO 관련주 관심 있게 볼 만한 뉴스 테마 호재고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 가지고 한농화성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체코가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최종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산업이 여간 크게 올라왔는데요. 어제 이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점점 우상향으로 살짝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약세일 때 품절주, 금 관련주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데요. 신라섬유라든가 양지사 그리고 코데스 콤바인이 지금 현재 품절주, 헷지주와 관련된 삼총사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기에는 좀 품절주, 헷지주 관련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예상외로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1336원까지 좀 오르다가 다시 9원 40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80선, 어제 2600선이 깨져가지고 지난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에 지금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피가 12조가 하루 1일 거래 대금인데요. 여기 보여드린 것 같이 어제 10조 조금 겨우 넘고 요 근래 들어가지고 12조를 넘긴 날이 하루도 없이 지금 거래 대금이 쑥 빠지면서 외국인 보유 수량까지 코스피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 보유 수량이 이와 같이 완전 바닥권에 있고요. 평균 1일 거래량이 9조일 때좀 이상적인 코스닥의 흐름인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어제 7조에 조금 올라가는 이런 그 움직임이라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이 붙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으로 관망 자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화이팅 하면서 성공 투자 기원 드리는 목요일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